사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원래 처음 쓴 게 아니라 작가분이 쓰신 게 있었어요. 네. 네, 그 시나리오를 저기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님이 저한테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권해주셨고, 제가 그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좀 뭐랄까, 와 이건 진짜 재밌다, 뭔가 되겠다, 큰 물건이 되겠다, 이런 욕심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해서 한 1년여 시나리오 작업하고, 예, 그리고 이제 이런 멋진 배우분들과, 예, 네, 또 작업하게 됐습니다. 굉장히 저번 영화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면, 굉장히 캐릭터가,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, 액션도, 예, 중요하지만, 예, 그래서 이번 역할만큼 사실 이거 뭐 또 당장 또 타이틀에 계속 뜰 것 같은데, 가장 힘들었어요. 예, 지금까지 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힘든 캐릭터였고, 그만큼 깊이 파고 들어갈 만한 역할이었고, 여진구를 괴롭혔다고 온갖 여성 팬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도전해 볼 만한, 예, 그 정말로 제가 연극 한 편을 찍는 것 같았어요, 이번, 예, 영화는. 이번 영화를 이제 통해서 여진구랑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, 뭐 아시는구나 아시지만 딸이 둘이에요. 저기 저는 뭐 아들보다 전 딸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도 굉장히 행복했는데, 여진구를 처음 보는 여진구를 알고 난 뒤에 아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바보 데려오는데 그래서 여진구 어머님이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, 뭐 라이벌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송강호 씨도 딸이 있고, 예, 뭐 저는 뭐 비주얼은 자신 있습니다, 우리 딸이. 좋습니다. 일단 저도 그렇고, 예, 선배님의 따님도 그렇고, 일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, 네, 일단 어른이 돼서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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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차차 생각해 볼, 네, 일이다. 차차, 네, 생각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영화 본격적으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이 멤버들끼리 MT 갔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정말 딱 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들끼리 으슥한, 그것도 영화랑 분위기 비슷한, 예, 산장에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뭐 음주를 하면서 남자끼리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, 물론 뭐 단합도 좋고 좋지만, 심지어 저 김윤석 선배님은, 예, 저 안주래도 어떻게 암탉으로 좀 잡아.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. 농담삼아. 예, 뭐 농담이죠. 이 이렇게 깊은 드라마와 캐릭터를, 이거를 어린 친구가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서, 액션도 해야 되지, 외모적인 어떤 딱 봤을 때 매력 이런 것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지,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. 여진구 군도 제가 한 두 번 오디션 통해서 본 것 같아요. 예. 저는 진구 군이 보여준 어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접근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좋았고, 아역부터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때가 묻지 않았지? 뭐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, 예, 그래서 이제 진구 군이, 예,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.